안녕하세요. 오늘 또 양산에 왔습니다. 두 번째 이 동네 오는데요. 그 지난번 출연하셨던 김대섭 씨, 그 주님의 전도사 좌삼 우주님 만나러 또 갑니다. 기가 막힌 식당이 하나 있대요. 주담들이 좋아할 만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술이 공짜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전라도 이야기가 네. 프랜차이즈죠? 네. 광주에 다섯 개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전국에 다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광주에만 있어요? 인천에 하나 있고. 인천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태생한 브랜드란 거죠? 네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소주가 공짜예요? 아니요. 아, 그런 집이 있고 아닌 집이 있고. 네. 알겠습니다. 연중 무휴예요? 셋째 주 일요일만 쉽니다. 셋째 주 일요일이 휴일이고 아침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 12시 넘어서 문 열어요. 아, 점심시간? 점심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뭐 한 1시쯤부터 12시 한 반이면은 12시 30분? 네, 점심 문 안 하고 삼겹살만. 삼겹살만? 네. 어, 삼겹살 전문이래요. 그럼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저희 10시요. 아, 10시. 브레이크 타임 없죠?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온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와, 이런 데가 있었다. 몇 년 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한 게 19년 6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양산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니요. 여기가 본점은 아니고. 네. 아. 와, 식당 이름 봐봐요. 전라도 이야기예요. 진짜 가는 데마다 신기한 집들이 많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 일하시는 이모님은 대구 분이래요. 동구 살았어요, 대구. 그럼 여기 광주는 아예 여기 온 지 30년 넘었죠. 아. 광주로 시집 오셨어요. 전라도 남자 만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밑반찬들은 셀프로 이렇게 저 추가해서 먹을 수 있나 봐.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은 아 세팅은 쯤에 나와요. 이따가 이모님들이 해주시고 더 추가해서 먹을 거면 이렇게 일단 다 열어버릴게요. 예예예. 예. 지금 열어드릴게요. 여기 대구 이모님이 지금 반찬 통을 열었는데 뭐 다양하게 많아요. 동지들 오기 전에 먼저 세팅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일가족을 다 이렇게 돼. 잠깐만. 따로 먹. 그러면 어? 아, 테이블 따로 쓴대.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밥 먹으려고.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반가워요. 아, 예. 여기 와봤다 했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담양에서 이거 좀 다 왔어. 그 테이블 따로 써서 그런데 이름 뭐야? 네. 이름 어떻게 돼? 뭐, 물어보죠. 공주님. 왜? 네? 아, 잠깐만. 일단은 삼겹 두 개. 이 식당 촬영 구도가 잘 나와. 이런 데도 카메라를 막 올릴 수 있어서 오늘 그림 잘 나온다. 와. 뒤에서 광주 아닙니까? 남도 아, 전라도 이야기 제가 해보고 싶어요. 아니 오면 놓고 갈 거예요. 예. 원래 이렇게까지 제 임무가 끝납니다. 오케이. 이제 가져 드시면 돼요. 예예예. 예, 예. 이 삼겹살 구울 때는요 돼지 기름 있죠? 이 부분을 이쪽 위로 해야 돼요. 이제 기름 위쪽으로. 그렇죠. 예. 김치는 우리 돼지 씨랑 내가 취향이 같아. 김치는 이제 세로로. 세로로. 예. 이렇게 잘라요. 그렇지, 그렇지. 버섯도 그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면 똑같이. 저는 짜글이 되죠. 제 주위 사람들이 이래요. 그 좌삼 우주님 재밌다고. 전라도 이야기는 여기 체인점인데 여기 양산동은 주 메뉴가 삼겹살이 아니고.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음료수도 무제한이에요. 네. 맥주만 2,000원. 유튜브 구입품을 다 내줬어요. 아,
역시 원래 저한테 유튜버 이런 거 그래. 찍는 거 보냈던 누나도 저한테 알아봤었다고. 누나가 맞냐 어쩌냐 하면서 누나 말이 맞지? 어우 썸네일 너무 이쁘게 저를 제가 유튜버인 줄 알았대. 주위에서 내가 유튜버인 줄 알았대. 아니, 첫 출연이니까 내가 이쁘게 잡아줬어.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와 고기 두께 봐. 여기 자유로운 끝이야. 그래서 당겨서 이렇게 두꺼워해 보죠. 그렇지. 우리 전에 갖고 자유로운 끝이 되니까. 아싸야. 네, 가위 하나 더 갖고 올게요. 네. 따로 올게요. 이게 보여? 몇 살이에요? 여덟 살. 어, 이제 가끔 입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하해. 올해 딱 저희 애들 셋이 다 초등학생. 올해만 초등학생이 되는 그런 연도죠. 아유. 애가 세 명이래요. 성공했습니다. 아들 둘에 막내 딸. 호심에서 세 명 왔어요. 축구팀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몇 점은 성과 네, 몇 점.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아저씨가. 또 봤어요. 저번에 촬영한 거 같아. 정신없어, 이거. 멘트 치랴, 각도 옮기랴, 먹으랴, 구우랴. 알겠어요. 오빠 얘기하고 있잖아. 오빠 얘기하고 있는데 말 끊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대화를 오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계속해. 오빠라고 했잖아. 큰아버지 뿌리예요. 아, 아니죠. 삼촌이랑 하셨고. 어우, 소문이네. 이렇게 색깔이. 나도 다 쌉니다. 나도 다 쌉니다. 좌쌈. 자, 좌쌈. 우주. 맛있어. 한겹으로 전문이다. 그러죠. 우리 대섭씨가 아주 잘 드십니다. 좌쌈 우주 재밌네. 이것도 한번 드셔봐요. 나 이번에는 그냥 구운 거. 어우,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나와요? 당연하죠. 기본. 아, 예쁘게 만들어놨네. 공주로 시집을 좋아하는 아, 시집을 해보고 있어. 또 영원함이 또 만들어졌구나. 김치, 콩나물. 해물 된장찌개입니다. 아, 예쁘게 잘 만들었네. 해장 먹자. 술 많이 마시라고. 술 많이 마시라고. 우리 어차피 무제한인데. 소주는. 야, 진짜 무슨 말이야. 소주 공짜야. 이런 데가 전국이 있나? 전국이죠. 우와, 이거. 그... 우와, 이거 좀. 겁나 많아, 뭐가. 아니. 이 된장찌개 아니에요. 꽃게랑 이 조개가 겁나 많아요. 아, 뜨거. 저는 김치보다 콩나물을 같이 먹어서 그죠? 너무 맛있어. 계란이 뽑도 안 되는데.
우리 짜쌍구 주지. 지들이 알아들고 싶어. 묻지도 않아. 얼마 냈네요. 빨리 얘들하고. 아싸. 궁금해 딱 청구해. 그럼 지가 와. 왕조의 술친구 제대로 만났어. 괜찮아요? 개맛이 아주 그냥. 꽃게가 아주 그냥. 제가 일찍 가서 또 걸어봤거든요, 이 동네. 걸어봤는데 뭐가 많아. 요 밑에 통닭 9,000원짜리 통닭 8,000원짜리요? 우리 저번에 바로 밑에. 우리 저번에 11,000원이었대. 11,000원. 근데 두 마리면 17,000원인가? 16,000원인가? 엄청 싸잖아. 2차 걸어가던 거. 우리 애들 또 통닭 엄청 좋아하는데. 아, 엄마 미안. 교회 사람은 좀 본다고 하는데. 최소 금액을 신청했단 말이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게 공짜라고, 공짜. 서울에 공이 많습니다. 쭉 죽잖아요. 밟아, 밟아. 뭔 소리? 아, 나도 오랜만 보고 싶다. 자체 오다이 끝자리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방송 불려. 너 잘해야지 방송 나온다. 이렇게 하면 방송 불려. 이름 뭐예요? 김치 지유. 네. 지유야, 근데 넌 왜 나를 안 쳐다보니? 오빠 잘생겼어? 고맙습니다. 오빠래. 잘생겼어? 저번에 처음 만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 만져봤는데 몸이 탄탄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팔씨름 좀 하거든요. 동네에서 좀 해. 이러고. 힘보다는 좀 테크닉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보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테크닉이 안 먹혀. 그래서 80만 넣었는데 내가 졌어. 했는데 그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아, 그렇죠. 전국 배드민턴 동호회 광주 지부장? 광주 전라 지역장. 지역장. 그리고 골프 동호회? 네, 골프 동호회. 그것도 전국 동호회? 아니, 그건 광주. 광주 동호회. 광주 전라도. 그 운동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야, 재미로, 취미로. 전국에서 저희 83 동남 배드민턴 정모하거든요. 저 촬영 갈까요? 배드민턴 막 경기하죠? 네. 그 촬영 갈까? 내가 아, 그거 뭐 회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아니, 아니, 뭐. 그거 무조건 뒷불 있으니까. 아니, 대섭 씨 위주로. 경기. 아, 대섭 씨 경기 위주로.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전국에서. 예전에는 30대 때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서울 근교에서 몇 년 전이었어요? 제가 28대부터 쳤으니까. 뭐 친구들도 거의 10년, 전국 친구들도 10년이 넘었죠? 어느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야, 배드민턴 쳤는데. 스피드 늦어야 되고. 그걸 주목을 맞춘 거야. 들어가야죠, 그 내려찍어버려. 저는 공으로 하는 부위 종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나? 도발을 했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든요. 양 아니. 근데 저는 따로 가요. 원근감 계산이 잘 안 돼요. 뭐, 물건 같은 거 날라오면 던지면 잘 못 받아. 힘이 장사예요. 아니? 여기가 몸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술을 잘 드시는 거죠. 술 더 갖고. 어이. 쌉니다. 우리 지는. 아유, 위치를 잘 잡았네. 안 해. 유튜브. 한번 해봐. 장비사고. 한번 해봐.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초반에 입문할 때는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냥 취미로 가끔 뭐 한 달에 한 개라도 영상 올리고 한번 해봐야 애들하고 놀고 하는 거. 돈 많이 벌어. 전 또 노는 것도 또 뒷동차게. 뒷동차게 잘 놉니다. 한번 더 잡았어. 우주. 계속 지켜보고. 배드민턴 만약에 촬영 허락이 시동락 떨어지면 날 싣고 가야 돼요. 아, 정업에? 정 싣고 가야 돼요. 정국 바로 전날에 이제 전국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전야제를 하거든요. 잠깐만. 그러니까 정모라고 하는 게 그냥 동호회 모이는 차원을 넘어 그러니까 한 게임 하고 뒷부리 하는데 그 정모 일정 직전날 친구들이 담양집에 온다. 예, 이번에 또 오죠. 와서 온다. 그죠. 전야제 하고 전야제 하고 또 정모 가서 해장 운동하고 이게 땀 빼는 게 해장이구나. 그죠. 끝나면은 또 주님 기쁘게 하고 그 어쨌든 간에 목적은 주님이네. 원래 주님이 아이고 최고죠. 최고. 최고의 목적 주님. 난 그런 것도 동호회 이런 것도 1년에 4번 정도. 아 예전에 저건 있었다. 제가 2NE1 그 팬클럽 팬클럽? 팬클럽? 사장님 말 여쭤볼게요. 여기 그냥 혼자 와서 그냥 2인분 시키는 거 그냥 네. 자주 올게요. 술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왔지. 뭐 아이돌 같다. 정말로. What's your name? 그렇게 못한 사람들한테 김 못하지. 태훈이요. 김태훈. 태훈이. 다들 안 닮아갖고. 맞아. 안 닮아도 다행입니다. 근데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우리 올지날 제대로 된 돈이 없어. 약간 BTS 분위기 나. 시골 촌노. 기도합니다. 아, 우리 애들 와이프 닮으라고. 와이프 닮아야 된다. 엄마 닮아야 된다. 아빠 출연한 이후로 봤어? 만나서 반가워. 나는 한상호라고. 한상. 고마워. 구독해줘서. 얘기 오래 하는데 뭐 고댕이라도 여 갖다 꼬먹으라고 신나라다고. 아, 저 오뎅 갖고 올게요. 이것도 붙여봤는데 막 툭툭 쳐. 어머니들이 툭툭 쳐. 이거 오뎅이라고 하는데 원래 제가 어렸을 때는 아무렉이라고 그거 알아요? 아니 모르. 대구는 모르나? 대구로 오뎅 모르. 아버님이래요. 이모님 아 여기 있으면 여기 많아요. 많아요. 위냉이랑 하수. 정이 많으죠 이모님들. 내가 가게 확실히 이끌 뒤로는 존재가. 광주 와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광주 이사 오세요. 여기 되게 좋은 도시예요. 신비한 도시예요. 그래. 동생이 따로. 아, 따로. 저희는 이 엔딩하고요. 네. 이쪽 갑니다. 또 올게요. 어머님 뭘 계속 자꾸 드시네. 아까 지금 어느 시간이야? 아니 아까도 뭐 또 드시고 아침 먹고 아직 아무도 안 먹어서. 아니요 계속 뭐 씻고 계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잘 먹고 갑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죠 광주 분들.
사랑해요 강주. 방송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으면 제 방송 보다가 이 사람이 만나자고 했겠어요. 그러시구나. 강주는 산 바다들 강 그게 풍부하잖아. 그래서 먹을 거가 네. 많아요. 아니에요. 광주는요 사람이 좋아요. 네. 사람이 좋지 당연하지. 광주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아, 오늘 또 생일할 것 같습니다. 2차 고고. 2차로 여기 왔습니다. 양산동에 치순이 통닭호프. 가격이 이래요. 담양에 이게 좌쌍 우주님 가족들이랑 2차 왔는데요. 우리 여기 애기들하고 왔는데 아이 너무 재밌으시다.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광주 분들 너무 좋아. 광주 네, 출생이지. 네. 담양은 자전거 타고 한 번씩 가요. 뭐예요? 저 안 멀어요? 아니 제주도를 7만원짜리 자전거 받고 한 바퀴 다. 그때 몇 킬로? 그거 그러니까, 할 게 아니라 너네. 제주도 이게 전체 자전거 네. 둘레가 260km. 근데 하루에 130km 타요. 그랬고. 근데 2차 여기 우리 가족들이랑 치킨집 와서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바이바이. 치킨집 와. 용역에 감사합니다. 운동을 했지만.